수도권 지자체마다 철도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렵게 철도를 유치하고 나면 그 다음 과제가 생기는데요. 노선에 들어서는 정거장, 역명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동탄 인덕원선이 지나는 지자체들은 요즘 역명 제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마다 지역을 나타내는 명칭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역명 갈등, 먼저 김효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화성시 능동 444-4번지입니다. 이곳에는 오는 2026년 준공이 계획된 동탄 인덕원선 복선전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화성시가 역사 이름을 짓기 위해 최근 시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역명을 두고 지역 주민들 간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역명에 넣는지가 갈등의 원인입니다. 동탄 인덕원선 115 정거장에 들어서는 지역은 법정동으로는 능동, 행정동으로는 진안동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능동이라도 바로 옆은 행정동 동탄 3동에 속하는 경계지역입니다. 이에 법정동인 능동과 함께 진안이나 동탄을 역명에 넣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진행한 시민의견 조사 결과로는 진안 능동역이 동탄 능동역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능동 주민들은 생활권이 동탄 3동에 가깝다며 동탄 능동역을 주장합니다. 진안 능동역은 진안동인가 더 한참 더 가야 되니까 좀 진안동은 좀 그런 것 같고 동탄 능동역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반면 진안동 쪽에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모두 포괄한 진안 능동역이 적절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 들어간 그런 명칭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신도시에 가까운 역이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도 있죠. 갈등이 이어지자 결국 화성시는 동탄 인덕원선 역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시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 경계에 예정된 역사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안양과 의왕시계에 걸친 정거장을 두고 두 지자체가 원하는 역명은 제각각입니다. 안양시는 안양 도매시장역으로, 의왕시는 개원예대역으로 희망 역명을 선택했습니다. 역사가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엔 경기도가 입장을 절충하는데 도가 철도공단에 제출한 역명은 도매시장 개원예대역입니다.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양 기간 좀 아우를 수 있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좀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뭐 외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역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 수원에서는 철도공단에 제출한 역명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안은 제출을 하긴 했는데 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나는 거라서 제출했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긴 좀 어렵고요. 동탄 인덕원선 외에도 GTX를 비롯한 철도 사업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도내 곳곳의 역명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동탄 인덕원선은 노선의 공식 명칭을 정하는 단계부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각 역명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 간 또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주민 의견 수렴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시민들은 역명 제정 과정을 불신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역명이 결정되는 걸까요? 박희문 기자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동탄 인덕원선은 인덕원역부터 동탄역까지 경기 남부 18개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총 길이 37.1km, 사업비는 2조 7,190억 원이 투입되는 철도 사업입니다. 이 동탄 인덕원선이라는 공식 명칭도 지난해 정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 계획안에는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로 되어 있었고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로 불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또 인덕원 동탄선으로 불렀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공식 명칭을 논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지역 이름을 우선시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화성 동탄 일대 주민들은
동탄선을 원했고 수원시 지역 주민들은 신수원선을 희망했고 안양 인덕원역 주변의 주민들은 인덕원 동탄선을 희망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노선 진행 방향과 같은 인덕원 동탄선이 가장 우세했지만 노선명에 남쪽 지역을 먼저 넣는 정부 지침에 따라 동탄 인덕원선으로 확정된 겁니다. 노선 공식 명칭은 확정됐지만 이제 각 역명을 정하는 일이 남았죠. 전체 18개 역 가운데 기존의 환승역 4개, 인덕원역 영통, 서동탄, 동탄역의 역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남은 14개 역사의 명칭을 정해야 하는 건데 현재 안양과 의왕, 수원, 용인시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한 역명을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상태고 화성시는 최근에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명은 어떤 절차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걸까요? 먼저 국가법령에 따른 역명의 재개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조 2항을 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나 공공기관,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 명소 그리고 주민 대다수가 동의할 경우에는 대학교 명으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역명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서로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역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공고를 내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명위원회에서 적합한 역명을 정해서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철도공단에서는 역명 관리 지침을 검토하게 되는데 크게 이상이 없으면은 국토부의 역명심의위원회로 그 역명을 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국토부 역명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다고 판명이 되면은 역명 최종 결정 고시가 나는 거고 불가능 결정이 나면은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자체가 맞는데 이 주민 의견 수렴과 지명위원회의 결정의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30일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당시 116역은 1,542건이 접수됐지만 114역은 단 4건, 그리고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115역은 50건 정도밖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114역의 경우 2건이 접수된 나노시티역이, 그리고 논란의 중심이 된 115역은 28건이 접수된 진안 능동역이 최다 의견으로 지목됐는데 바로 여기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진 겁니다. 극소수만 참여한 의견 수렴 절차에 불신하는 민원들과 그리고 지역 간 댓글 분쟁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결국 화성시는 2차 공고를 통해 최근 31일 동안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했습니다. 이번에는 1차보다 5배가 넘는 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결국 더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했지만 여전히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마저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지 수원시는 철도공단이 제출한 역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에서 이 역명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총 7개. 지난해 9월 인근에 신도시 조성이 확정되면서 시세가 많은 곳은 2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가까운 능동에도 동탄 인덕원선 역이 들어서 진안동 입장에선 겹호재를 맞은 상황입니다. 능동에 들어서는 역의 위치가 행정구역상으론 진안동에 속해 있는 만큼 진안동 주민들은 지역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역명에 진안을 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저기 신도시가 생기면 어차피 대외적으로도
진안 지구라는 진안 이름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 능동역이라 하더라도 진안의 이름이 들어가서 진안 능동역 넣으면은 대외적인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여기 사는 주민들도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지만 능동 지역 주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역명에 진안이란 지명보단 동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능동 면적 대부분이 행정구역상 동탄 3동에 속해 있는 데다 동탄이란 지명을 넣는 게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아무래도 동탄역이라는 여기가 동탄역이네 하다 보면 같이 동탄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 보신 것처럼 동네마다 특정 지명을 넣음으로써 지역 가치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명칭은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동탄 신도시와 꽤 거리가 있지만 아파트 이름엔 신동탄을 붙였습니다. 아파트 가치를 좀 더 높여보자는 취지였는데 실제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명이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홍보나 이미지 개선 효과 정도가 전부라는 겁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이 올라가는 그런 정도이지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미지 개선 정도이지. 이에 역명 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은 공공시설인 만큼 자기 지역 가치를 높이겠다는 이기주의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한 역명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뭐 지나다니시는 분, 거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 그 전철 이용하시는 모든 분한테 해당이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역을 벗어나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타당하다.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역명 제정 문제. 역은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 공공의 시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